지금 보시는 것이 동부라는 씨앗입니다. 동부가 지금 다 열려서 이제 다 익어가는데요.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산하의 토종시 연구회에서는 이렇게 그 동부를 이쁘게 아주 정성 들여서 갖고 와가지고 이제 씨앗을 최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동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요게 흰 동부. 흰 동부. 옆으로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흰 동부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자, 이거는 길죠? 길기 때문에 옛날부터 갓끈 동부라고 했고요. 이속의 동부가 이렇게 총총총 들어있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있는 네, 얘는 이렇게 덜 익었을 때 꼬투리 상태로도 요리를 해먹는 토종 갓끈 동부. 갓끈 동부입니다. 이쪽 그 다음에 호랭이. 아니, 개이빨. 네, 이건 어금니 동부. 어금니 동부 이렇게 어금니를 네, 닮은 어금니처럼 어금니 동부. 생겼다고 해서 어금니 동부고요. 이렇게 그다음 이빨 콩은 이렇게 꼬투리 속에 개 이빨처럼 개이빨처럼 생긴 생겨서 콩이 개이빨 들어 콩. 있습니다. 하나가 도망갔습니다. 하나 아니면 2개 들어가 있죠? 네, 이거 아, 두세 개. 하나가 네. 도망갔어. 네. 장목 숯은 없지? 장목 옥수수인가? 장목 숯은 숯인가? 요건 뭐고 요건 뭐예요? 이게 흰동부. 이게 흰동부. 이게 지금 수확 우선 해는 중. 네, 우선 수확한 거 흰동부. 흰동부. 이렇게 가까이 찍어야 돼. 네. 예쁘죠? 이렇게. 요거 또 이제. 네, 얘는 참 상태 좀 좋은 걸로 끊어 갖고 와서. 이거 이게 가끈 동부예요? 가끈 동부 동부. 아까 그거 봤어. 네, 그거 아까 그거 이렇게 들었어요. 말르면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렇게 띄엄띄엄 들었어요. 두그럼 밤탱이가 됐네. 네. 아, 예쁜 말 쓰십시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사람도 늙으면 저렇게 돼. 맞아요. 이거 근데 이렇게 돼야 알차게 잘 여물어가지고 발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토종이 발화율도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고추도 병이 없어. 토종 고추도. 이거 갓끈 동부. 갓끈 동부. 이거 이제 뽑은다고 하나 딴 거예요. 갓끈 동부. 너무 예, 밥에 이렇게 쿠콩 까서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 그냥 줄기째 먹어도 되겠다. 예, 줄기째 먹을 땐 요보다 조금 적을 때.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좀 여물었을 때는 뭐지? 푹 익히면 돼요. 푹 익히면 그러네. 그럼 쫄깃쫄깃하게 익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굵어지면. 맛 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죠. 첫째 흰동부. 네. 요것도 토종이죠? 네네. 요렇게 꼬투리 이렇게 까맣게 예쁜데. 덜 익었을 때 이렇게 이제 푸콩일 때 먹으면 맛있잖아요. 푸콩일 때는 약간 똑같은 이제 거에? 예 같은 건데, 건데 이게 이제 말르면 이렇게 배꼽이 좀더덜 까맣죠. 약간 불그스름한 기운이 좀 있는데 이제 점점 까매지는 거예요. 요게 밥에나 먹을 땐 요게 맛있는 거죠? 네네 맛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하얘니까 그냥 여기 깊이 예 깊이 할 때도 좋고 예, 안깐게 이제 요번에 예, 파란 게 예, 근데 예, 익은 먹을 때는 파란 거보다는 살짝 요거 약간 노르스름하게 이렇게 아니 껍데기 여기 껍데기가 살짝 노르스름하게 아, 예, 익은 게 아, 맛있죠. 요걸 때 뭐 밥에 넣어먹어야 돼. 요거보다는 조금 노랐을 때 이름이 뭐라 그랬죠? 흰동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엄청 잘 됐습니다. 진짜 잘 됐다. 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정말 예쁩니다. 네. 지금은 토종시 연구회 회장님이 설명하시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은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네,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쪽 밑으로 내려오시면 파이프 하우스 파이프 간다. 진짜 여기서 수확긴 하겠는데요? 오늘 촬영을 위해서 안 타고 있는데 이런 거는 말른 거, 이거는 좀 파란 거, 요거보다 조금 노릇으름할 때 까면 이런 거네, 그죠? 회장님 설명 좀 해가면서 하셔. 자, 다음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길이가 길으네요. 네,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이거 각근 동분에? 네네. 아이고, 모르시는 게 없어. 어, 우리 집에 심어. 이건 좀 놔두고. 이거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옛날에 갓. 갓 쓰는 때 그 끈처럼 생겼다고 해서 갓근 동부예요. 엄청 길죠? 네. 이 속에 동부알이 제가 세보니까 25개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특이한 게 이렇게 좀 가늘 때, 이거보다 더 가늘 때 꼬투리를 요리해 먹기도 해요. 그래서 뭐 아스파라거스처럼 볶아 먹기도 하고 멸치볶음 같은 데 따도 놓고 그 다음에 고기 구울 때도 같이 구워 먹기도 하고 옛날에는 생선 조림할 때 네. 고구마 줄기 넣는 것처럼 이런 거 이제 넣어가지고 생선 조림도 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봄에 달리고 이거 봄에 심어 놓은 거 아니에요? 봄, 저희는 이제 이번에 좀 늦게 심었는데 네. 초봄에 심으면 그때부터 진. 그때 달리고 지금 또 달리네? 네, 우리? 달려요.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 무늬가 되게 엄청 소박한데 예쁜 무늬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줄무늬들이 막 이렇게 보이죠? 살짝이. 가까이. 가까이 한번 해서 보세요. 아주 소박하게 무늬가 있어가지고, 아주 잘 컸습니다, 그게. 잘 여물었네. 네네. 요렇게 이제 좀 이거보다 더 가는 애들, 막 꼬투리 생겨가지고 얼마쯤 크면은 요리 해 먹으면 좋습니다. 무슨 요리로 많이 써요? 이게 그러니까 고기나 뭐 고기 조림, 구울 때 멸치 같이 이제 아스파라거스처럼 볶아 먹거나 멸치 조림에도 넣고 생선 조림에도 넣고 이렇게 잡곡으로도 뭐 먹어요? 네, 이거 이제 이걸 자체를 좀 이렇게 푯공일 때 푯공일 때 까서 밥에 넣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다양하게 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점점 익어가면 이렇게 배가 빵빵해졌다가 이렇게 이제 말라가면서 다 익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토종 씨앗이에요. 네네, 각근 동부라고 엄청나게 엄청, 이렇게 길잖아요. 엄청 길죠. 이게 어느새 금방 마르면 이렇게 쪼그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씨가 여문 이렇게 길죠. 한번 깎아 보여드릴까? 사람도 나이가 천없을 이랬다가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배 먹으면 폭삭 늘고 아직 덜 여문 애들은 이렇게 모양만 남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다 익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할머니가 이거는 저예요. 이거는 저고 이거는 회장님이요. 한 그 차이로. 각근동부가 여기 엄청 각근동부가 잘 됐다. 근데 다 말랐다. 이게 또 너무 오래 두니까 뭐 바닥에 처지니까 이렇게 삭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걸쳐질 때. 이야, 넘어오세요. 네. 이야, 여기는 얘는 이제 진짜 왕탱이다네. 왕탱이. 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끈 여기 뭐가 있어요? 줄기가 이쪽까지 넘어갔어요. 조심해서 넘어오세요. 지금 이게 뭐죠? 이거 네,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이제 어금니 동부인데 요렇게 엄청 진하게 익었어요. 어금니처럼 생겼다 해서 어금니 동부예요. 아, 어금니 그리고 동부. 얘도 푹콩일 때 밥에 넣어 먹으면 엄청 맛있는 동부예요. 요거를 한번 쫙 이렇게 뽀, 저 빼, 저 씨앗을 빼지 말고 쪼개만 봐봐요. 아, 네네. 샤샤샤. 이렇게. 얘는 좀 알이 잘게 달렸는데 더 굵은 어금니 동부도 있거든요. 아이고.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콩깍지 안에 있어도 네, 내년에는 또 이게 다 네, 흩어지는 거예요. 예쁘게 그치? 달렸어요. 좀 네. 푸콩 하나만 네 부회장님. 저게 푸콩일 것 같아. 이게 푸콩은 이렇게 그렇게 까지 말고 까지 말고 저기만 아니 속에 고개 거를 속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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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네. 아야 이렇게 굵게 있죠? 요럴 때 이제 푸콩일 때 밥에 넣어 먹으면 나란히 맛있습니다. 네. 푸콩 요거는 어금니 동부. 어금니 동부. 어금니 동부도 이게 바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까지 막 넘어왔어요. 여기까지 막 넘어오는데 올해는 날씨가 너무 뜨겁고 비가 와서 조금
우리가 저희가 이게 지금 이게 7월 중순에 심어가지고 7월 빨리 중순에 못 심은 거. 못 지금 이거 바깥에다 심은 건데 안으로 온 거죠? 그럼 이것도 아니요 안에 심었어요. 안에 여기, 심은 거예요? 여기 심어가지고 이렇게 아, 저 밖에 건 콩인가 보구나. 네, 여기 지금 여기 심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공부 개 이빨 개 이빨이라면 개 이빨 닮았다 그러는 건가? 네네 개 이빨 콩 아 꽃 꽃인 거다. 자 얘는 꽃이 엄청 늦게 펴요. 9월 돼서 펴가지고 이제 이렇게 크는데 자 여기 실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엄청 크죠. 그래서 개 이빨 콩이라고 해요. 개 이빨 같이 생겼다. 네네네네 콩이 개 이빨 네, 같은 거. 그래서 이 콩도 이제 하얀색이니까 밥에 넣어도 물들지도 않고. 이것도 우리나라 토종 네, 콩이에요? 네네네. 우리나라가 콩 원산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콩이 2,500종 이상 있었대요. 그래서 그 미국 선교사들이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있는 콩을 수집해 가서 미국에 있는 그 유전자원으로 2,500종 이상을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나온 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작두콩도 우리나라 토종콩이라 소리가 있었는데 그럴걸요? 개 이빨 콩입니다. 이건 콩깍지 하나에 가려면 두 개. 그러니까 이거는 알이 많이 안 달리네. 근데 세 알, 네 알 들어있는 것도 봤는데 이게 지금 개 이빨 콩. 개 이빨 콩. 이야, 꽃도 이쁘다. 시골 아줌마 같이 생겼어. 시골 아줌마? 제 얼굴 같이? 아니 꽃이. 시골 아줌마. 야 이거 이게 지금 다 저건데 이제 늙어가는 중이 아니라 익어가는 중 이렇게. 응? 지금까지 토종 씨앗 연구회에서 하는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최종포에서 흰 동부, 갓근 동부. 그 다음에 어금니 동부, 개 이빨 콩 네 가지를 최종하는 거를 보셨습니다. 예. 누구를 봐야 될지 모르겠네. 카메라가 많아. 수고하셨습니다. 발전을 바랍니다.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토종 연구회장 윤정원 회장님이셨습니다. 제 이름은 넣지 마세요. 네. 저기 좀 저거 찍고 있어봐. 대신 부담.